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보와 융자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퀸텟 모기지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이신 토니 장 사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죠? 아, 뭐 날씨가 좋은 정도가 아니라. 네, 너무 더워요? 조금 더운 것 같네요. 니누드세요까지 네, 네. 내려오시려면 좀 그러셨겠네요. 힘드셨겠네요. 네, 특히 오늘 또 저 CPL 위켄 그 아, 네, 네, 에어쇼, 에어쇼 네, 때문에 브랜저스 또 저 그 네. I9이 크로스되는 바람에 네. 예, 다운타운 쪽으로 네. 길이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네. 예. 자, 이번 주말은 교통이 좀 많이 붐비는 그런 주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 융자 정보나 뭐 부동산 정보는 많이 붐빌수록 좋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뭐 여러분들도 좀 뭐 잘 알고 계시고 또 네. 피부적으로도 또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 셀을 지금 예, 특히 뭐 전체 부동산 시장이 예, 부동산이라 하면은 주택도 말할 수도 있고 그죠. 예, 상업 프로퍼티, 네. 예, 상업용 건물도 얘기를 하겠지만 특히 주택 시장은 예, 여전히 정말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6월에 그 주택 시장 지난달이죠. 예, 예. 주택 시장 동향 좀 한번 살펴주시죠. 예, 그래서 그 지금 지난달 6월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가격적인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한창 그 최고점을 찍었던 2007년 7월보다 그 당시 2007년 7월이 가장 그 역대 최고 그 가격이었었는데 네. 지금 지난 6월 지금 주택 프라이스를 보면은 그 당시보다 지금 높습니다. 아, 그래요? 한 19,000불 정도가 지금 높게 거래가 되어 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애틀 주택 시장은 지금 예전에 그 금융 위기 이전에 최정점을 찍었던 그 지금 수준을 지금 넘어섰고 네. 지금 이게 전문가들이 볼 때는 계속 지금 이어지리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주택 시장은 아주 활황이군요. 지금 활황 정도가 아니고 네. 지금 물론 이제 뭐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네. 뭐 킹 카운티, 스노미시 카운티, 피어스 카운티 예, 모든 그 카운티마다 예, 지금 프라이스는 그러니까 2013년 6월 대비 2015년 6월은 예, 다들 뭐 건 뭐 9% 네. 뭐 10% 이상 지금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생기느냐 물론 미국 전체적인 그 경제가 예,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특히 시애틀 지역은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베이 에리아 실리콘밸리 이 지금 시애틀이 그 하이텍 중심으로 이게 그 산업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쪽에 하이텍 그 기업 종사자들이 사실은 그쪽은 그 여기에 비해서 프라이스가 주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 주택이나 이런 걸 그 저 사기에는 조금 힘들고 너무 예.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네. 그러나 그 상대적으로 시애틀은 주거 환경이나 모든 것이 정말 샌프란시스코에 비해서 전혀 손색도 없고 그리고 또 여기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첨단 구글, 비즈니스 많죠. 여기 다 있으니까 굳이 네. 그쪽 사람들이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비싼 가격을 주면서 거기 네.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그러네요. 특히 그쪽에서 지금 유입되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시애틀 다운타운은 물론이고 그 시애틀 다운타운 근접 지역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뭐
디맨드 서플라이가 지금 뭐 요구하는 사람 많고 네. 예, 지금 뭐 매물은 계속 내려다 보니까 이제는 그 다운타운 지역뿐만이 아니라 조금 외곽 지역 그 랜턴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리누드 네. 지역까지 바틀 예. 우든빌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렌트비가 비싸다는 이야기는 뭐 예전부터 계속 해왔거든요. 예, 뭐 다운타운 렌트비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요즘은 이 렌트비가 저쪽 외곽 지역요, 우든빌, 바틀 이런 쪽으로 저번 달 같은 경우 보면은 건 11% 이상이 지금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렌트를 하는 이 그러니까 다운타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원 베드룸 하면은 물론 조금 그 프로퍼티마다 다른 거는 있겠지만 최소한 못해도 1,800 이상 원 베드룸에 예 2,000불 네 예, 그러니까 뭐 스퀘어피트당 뭐 450 어떤 경우는 470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조금 외곽 지역으로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택 매물은 부족하고 또 주고 해야 될 그 공간은 필요한 입장에서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애틀 지역에 지금 정말 주택 경기가 상당히 예, 핫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 자 6월의 주택 시장은 너무 이렇게 뜨겁다. 네 이런 말씀이고요. 아 이제 최고 정점까지 올라왔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왜 그런데 이렇게 그 아직도 한인 경제는 완전히 살아나지 않는지 궁금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또 조금 저희들 또 한인 커뮤니티는 주류 사회에 비해서 조금 느려서요. 느리고 네. 또 빨리 오고 예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씩은 네. 뭐 쉽게 얘기하면 사실은 뭐 예년보다는 조금씩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게 지금 또 거품이 아닌가. 네. 뭐 주택 가격이 지금 너무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번에도 나왔을 때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사실은 또 지금 어떤 지역에 보면은 아주 그 고가의 그 주택들 보면은 오히려 지금 리스팅된 프라이스보다 조금씩 네. 내려서 파는 경우들도 지금 있습니다. 아주 고가 지역은.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중간 정도의 가격, 뭐, 킹카운티 같은 경우는 지금 예, 50만 불이 지금 저 중간 가격이 넘었지만, 네. 그 4,50만 대에 대해서 이게 지금 가격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또 예전처럼 거품이 아닌가. 네.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오랫동안 또 모기지 회사, 또 부동산 회사를 같이 운영하는 입장에서 근데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사실은 그 2007년도 8년도 하고는 분위기는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2007년 같은 경우에 우리 저희들 한인 예, 교민 여러분들도 많이 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그때는 그 소득 보고 네. 인컴 보고라는 걸 거의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하고 융자들을 많이 해줬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때는 네. 크레딧만 좋으면은 예. 크레딧 좋고 이제 또 직장만 있으면은 뭐 흔히 부르는 뭐 노인컴 아니면은 노닥 해서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그 인컴을 보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 2년분 세금 보고 없이 아하. 크레딧 점수가 제 정확한 기억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크레딧 점수가 한 600점 정도만 됐어도 네. 120만 불까지도 빌려줬던 와. 그것도 다운페이 하나도 없이 잘한 이게 근데 그 당시에 2006년 7년도 이 분위기가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셀러가 집을 막 두면은 그 바이어들이 살려고 아포가 뭐 10개씩 네. 줄을 서서 이제 셀러가 이제 그 중에서 바이어를 선정을 해서 음흠. 주고 그리고 또 융자도 그만큼 쉬웠으니까 그리고 나서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위기가 2009년도에 터졌는데 근데 지금은 이게 그 소득 그
그 검증 없이는 네. 지금 융자 자체가 거의 나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그 프라이스가 지금 오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건강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죠. 예. 아주 그 건전한 그 상태에서 지금 융자도 나가고 그다음에 이 젊은 분들 이제 20대, 30대 그 first time home buyer들이 네. 지금 많이 또 모이고 그러니까 이 실수요자가 많이들 모이고 그다음에 인벤토리는 지금 킹카운티 같은 경우는 인벤토리가 거의 뭐 0.7 그러니까 한 달 분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몇몇 분들의 이야기는 야 이게 거품이 예전처럼 이런 거품이 아닌가 그때 분위기하고는 다르고 다르다. 이게 네. 별 특별한 지금 그 변수가 없는 한은 내년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가지 않나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네. 현재 주택시장은 뭐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형태죠. 6월만 그런 게 아니라 현재도 그렇겠네요. 7월은. 계속 지금 예 지금 뭐 저희들이 뭐 느끼고 말로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게 뭐 리포트로 예 네. 그 MLS에서 오는 리포트로 이제 보는데 예 지금 뭐 올 2015년도에 들어와서 보면은 예 계속 지금 뭐 클로즈 세일이나 펜딩 세일들이 예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항상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저 여름에 7, 8월 이제 9월 달 아이들 그 이제 학교 그죠? 이제 네. 학교 개학하기 전에 왜냐하면 이제 또 새로운 또 학교로 가고 싶어하고 또 편입하고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9월 전까지는 예 계속 뭐 이렇게 지금 나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아, 좋은 예. 현상입니다. 예. 경기가 빨리 이제 주름살이 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페니메라고 이제 뭐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페니메에서 이게 용자 대출 기준을 좀 변경을 했다는 소식 들었는데요. 좀 안내해 주시죠. 예, 그래서 오늘 예, 주택 그 시장 동향도 동향이지만 물론 주택 시장은 뭐 다 잘 되고 있는 거 아시고 근데 이게 주택 시장하고 항상 같이 가는 게 이제 모기지 그렇죠. 쪽으로 내가 아무리 집을 사고 싶어도 이 내가 대출을 받지를 못하면은 뭐 이제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요즘은 그 먼저 융자에 대한 그 어프로블 레터가 없이는 셀러들이 아예 그 아포 자체를 네. 뭐 캐시 바이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자체를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금융 위기 이후로 그 잘 아시겠지만 그 상당히 그 모기지 대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예. 특히 그 repayment ability 그러니까 이 상환 능력, 지불 상환 능력에 대해서 그 이게 검증이 되지 않으면은 모기지 대출을 못 하도록 네. 그 Dodd-Franklin Law라고 그래서 예, 그게 정해져서 쭉 해 왔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는 너무 융자가 그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융자 신청 중간에 이제 깨지기도 하고 또 융자를 신청했던 분들이 특히 또 저도 이 계통에 오래 일을 했지만 너무 은행에서 그 추가 서류들이 요구하는 추가 서류들이 특히 우리 한국적인 어떤 정서에서 봤을 때 엉뚱한 서류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다운페이를 70%를 하고 우와. 그러니까 이 100불짜리 집을 70불을 주고 사고 네. 나머지 30%를 융자를 하는데 70을 다운하든 80을 다운하든 90%를 다운하든 이 서류 요구하는 거는 정말 예, 거의 뭐 대출 기준에 맞춰야 되니까 그 대출 기준이 잘 아시는 그 페니메나 네. 프레디맥 예. 그 거기에 대출 기준에 맞춰서 은행들이 자기들이 융자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페니 프레디맥에 다시 되돌려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해 나가다가 정말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엉뚱한 소리들 요구하니까 네. 아니 내가 이렇게 다운페이를 많이 하는데 뭐 잘못되면 가져가면 그만이지. 그죠. 무슨 이런 소리 저런 소리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중간에 그 신청하신 분이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감정적이죠. 그죠? 아, 예. 그렇죠. 예, 예. 제가 어떤 경우는 저도 충분히 100%, 200%를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출 기준이 그만큼 까다로웠었는데 2주 전에 조금 몇몇 가지가 그 이제 좀 완화된 게 있어서 아무래도 또 이런 것 좀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는데 네. 어떤 분이 그 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다가 다른 집을 살 경우에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다른 집을 살 경우가 이제 이 집은 판다든지 아니면 렌트를 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가는 집은 이제 본인이 주거하는 집으로 주거용으로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이제 그 융자를 할 때 그 지금 팔지를 않는 이상은 네. 살고 있는 집을 팔지를 않는 이상은 그 집에 나가는 그 페이먼트를 이 계산을 다 해야 되거든요. 이제 새로 사시는 집의 페이먼트랑.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던 집이 페이먼트가 1000불이고 저쪽에 가야 되는 집이 또 사는 집이 예를 들어서 뭐 1200불이라면은 네. 이 집을 팔지 않은 이상은 계산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인컴에 두 집을 계산하면은 어떤 경우는 대출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가 많게 돼 융자 자체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현재 집이 살고 있는 집이 에코티가 30%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30% 이상이 있다든지, 네. 그리고 지난 그 예전에 또 그 렌털 프로퍼티를 또 2년 이상 소유한 그 기록이 있다든지, 그 기록은 이제 그 세금 보고서 스케줄 E를 이제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지금 이제 한 2주 전에 이제 바뀐 게, 이제 그 어떤 분이 뭐 팔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그 리스 어그리먼트만 가지고 내가 이 집을 그냥 렌트하겠다 그런 경우에 리스 어그리먼트하고 그리고 시큐리티 디파짓을 받았다는 증명 네. 예, 그 정도 서류만 있으면은 지금 현재 그 팔고자 하는 집에 대한 그 페이먼트 계산은 안 해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이 완화된 거죠. 예전에는 까다로웠는데 예 이제 그게 예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융자를 하시면서 또 이런 경우를 또 겪은 분들은 제가 볼 때 이런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예.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에코 쉽게 얘기하면 에코티가 30% 이상 안 되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 빚이 많아가지고 또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카드 빚 때문에 또 융자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그게 이제 대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카드 빚을 갚는 것에 대한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또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빚을 갚아서 대출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또 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 가지 우리한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아닌 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H비자나 L비자나 여러 가지 다른 E비자 네, 영주권하고 연결 안 되는 거예요. 네. 비영주권자에 대해서 그전에는 그 상당히 그 추가 서류들이 많았습니다. 네. 예, 이게 뭐 이만큼 적 지금부터 유효 기간이 비자 유효 기간이 뭐 1년 어떤 뱅크는 2년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서류 또 어떤 비자 같은 경우는 융자 자체가 그 할 수 없는 비자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비영주권자에 대한 그 비자 조건이 미국에서 2년 살았다는 증명 그러니까 그 지난 세금 보고서 2년분요. 2년이 있고 직장이 있고 크레딧만 있으면은 비자가 어떤 종류의 비자를 하더라도 융자를 지금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융자 금액이 그 41만 7천 불 이상을 빌릴 경우에
이제 융자 금액이 주로 그 저희들이 흔히 부르는 컨펌잉이 이제 41만 7천이고 41만 7천이 넘으면은 뭐 하이 밸런스라 그러기도 하고 전보 융자라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크레딧 점수 요구 조건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이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나. 왜냐하면 그전에는 41만 7천이 넘으면 680점이 안 되면 융자 자체가 안 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41만 7천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그 뭐 많이 내려갔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41만 7천 이상을 빌릴 경우에 주로 680점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640점. 네. 네. 640만 되어도 예, 융자가 지금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그 한 가지 더 붙여야 될 거는 그 비영주권자 예, 같은 경우에도 예, 10% 정도까지 다운만 하면은 그러니까 90%까지 융자를 가능하게 그전에는 전혀 네. 예, 비영주권자는 이렇게 뭐 10% 다운 가지고 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90% 융자까지 예, 다 받을 수 있게 예, 그런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바뀐 게 있는데 요런 것들이 아마 우리 저희들 교민분들한테 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 그렇군요.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좋은 뭐 예. 소식이네요. 페니메에서 융자 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시켰다는 그런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 살 때는 요즘이 그래서 좀 요즘 살 때가 가장 적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예, 뭐 그 집 뭐 그거는 네. 예, 아주 적기고 또 왜 적기냐면은 어제 그 Fed 미팅에서 이제 예, 저 언언서를 했지만 사실은 지금 이자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이 예를 들어서 뭐 돈 한 40만 불 빌리는데 이자가 뭐 한 0.5 이렇게 차이만 나도 페이먼트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그죠. 이게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아 이제 올릴 거라고 특히 지금 9월 인상설이 뭐 9월 달에 올린다 12월 달에 올린다 하는데 지금 사실은 어제 어나운서 할 때는 조금 좀 홀드하는 그 가치가 안 나. 그래서 어제 스탁 마켓이 네. 또 네. 예, 많이들 했는데 예. 예. 이게 지금 그 도 앞으로 그 경제 지표가 확실하고 될 경우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한동안은 이자가 그렇게 급상승세는 아닌 것 같으니까 네. 예, 지금 적깁니다. 빨리 움직이시는 네. 게 제일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예, 문의는 예. 206-719-3502 206-719-3502번 리노드에 있는 퀸텐 모기지 유니버스 부동산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니장 사장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